안녕하세요. 하루에 딱한 코드만. 오늘은 B마이너를 하겠습니다. B as in boy, B마이너. 자, B마이너는 이렇게 잡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자, 요령은 검지가 2번 프렛을 5번 줄 이하로 쪼르륵 잡습니다. 1번 줄까지. 그 다음에 중지는 2번 줄에 3번 프렛. 그 다음에 핑키가 3번 줄에 4번 프렛, 그 다음에 약지가 4번 줄에 4번 줄 프렛입니다. 그 다음에 5번 줄부터 연주해야 되겠죠. 왜 그래요? 5번 줄은 라죠. 라, 미라레 솔시미에 라. 그럼 라샵 시거든요. 시가 B잖아요. 우리가 지금 하는 B잖아요. 그쵸? B. 그러니까 B 마이너 이렇게 잡습니다. 그래서 B 마이너 둘, 셋, 넷 띄었다가 B 마이너 둘, 셋, 넷 띄었다가 B 마이너 둘, 띄었다가 B 마이너 둘, 띄었다가 B 마이너 띄었다가 B 마이너 B 마이너 B 마이너. 네,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검지가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딱 잡고요. 그 다음에 중지가 2번 줄에 3번 프렛, 핑키가 3번 줄에 4번 프렛, 그 다음에 약지가 4번 줄에 4번 프렛, 5번 줄부터 연주. B 마이너 둘, 셋, 넷 뛰었다가 B 마이너 둘, 셋, 넷 뛰었다가 B 마이너 둘, 뛰었다가 B 마이너 둘, 뛰었다가 B 마이너, B 마이너. 네, 이게 B 마이너입니다. 입으로 꼭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. 왜냐면은 나중에 코드가 너무 많아지면 B 마이너 어떤 거였더라, A마이너가 뭐였더라, C마이너가 뭐였더라, 그렇게 되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게 올 코드 또는 바레 코드, 하이 코드 형태라고 그랬죠. 이미 배워서 앞에서 중복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럼 B 다음에 뭐예요? C죠. 반음만. C도는 반음이야. 그러면 요렇게 해버리면 이 C마이너죠. C마이너죠. B마이너, C마이너. 그럼 한 음을 더 가면 이게 D마이너죠. 또 한 음을 가면 이게 E마이너죠. 그럼 이게 F 마이너, G 마이너는 여기인데요. 조금 좀 잡기 어렵고. 자, 그 정도로 해서 B 마이너. 자, 중요한 거는 위치죠. 그쵸? 위치. 라시도레미파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F까지만. 라시도레미파 정도. 영어로 하면 A B C D E F. 미파는 반음. 그 다음에 시도도 받음, 시도, 비시도 반음, 그쵸?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 일로 다시 오면 뭐였어요? A마이너 형태에서 왔잖아요. A마이너, A마이너. 네. 그래서 하나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름 A샵인데 이 너트가 잡고 있었던 줄들을 얘가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? A마이너를 핑키까지, 중지부터 핑키로 잡아버리고, 그러면 얘가 왔을 때 이 검지가 너트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예요? 이게 B 플랫이겠죠. 왜냐면 이게 B였으니까 B 플랫 또는 A 샵. B 플랫과 A 샵은 같은 거죠. 같은 음입니다. 그다음에 이게 B 마이너, C 마이너. 물론 여기에서 C를 잡을 수 있죠. 이렇게 잡으면 C죠? 왜요? 이게 A였잖아요. 이게 A. 그렇죠? 그럼 이게 B겠죠? 이게 C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B 마이너 C, 물론 C를 저는 이렇게도 잡는다 그랬어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